그 견제 그거 자체가 김유진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김유진이 그 지뢰의 전반적인 상황대위를 쟁취하지 못한 채 병력들 그때 데미지 많이 받고 김유진도 데미지 받았습니다. 네, 지뢰를 그 타이밍에 찍을 수 있는 것도 선수의 클래스고 김유진도 빌드는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이를 상대하는 이시영이 마치 연습 때 당해보진 않았겠지만 당해보진 것처럼 방송 무대에서 완벽하게 좀 스며들었다는 게 굉장히 훌륭했네요. 그런 장면 끝에 이신영이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김유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과연 이신영이 그대로 2대0으로 끝을 낼지 패자조 경기 양 선수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 세트만 나오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입니다. 초반에 그 김유진의 전반적인 흐름들 쫓아가지 못하는 듯 싶었다가 지뢰로 일발 역전 그 이후의 흐름을 통해서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김유진은 그리고 반대편 상단 12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김유진 선수이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뭔가 자신이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빈틈을 보이는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지금의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 더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비가 탄탄해요. 그렇습니다. 이신영과 김유진 두 선수 모두 뭐 1매치, 2매치가 끝남에 따라서 패배하고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조급했던 김유진이 1세트를 내주고 말았네요. 이신영이죠? 이신영 선수 네. 몸은 뭐 어떤 분 같은데. 예, 스티브 잡스. 네. 예, 몸에다가 이신영 선수의 얼굴입니다. 그만큼 뭐 네. 창의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많이 혁신적인. 그렇죠. 보여주는 네. 그런 이신영 선수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더 혁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개인리그 우승할 때에 예, 그때의 어떤 영광을 찾기를 바라는 이런 염원이 담긴 취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테란의 희망이다. 네. 한 글자 한 글자를 저분이 저기 아까 전에 굉장히 신중했었더라고요. 예, 정성들여서 네. 그만큼 지금 사실상 최근에 특히나 페란 종족에서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신영 선수를 응원하는 해외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조성주와 이신영 이 둘이 경쟁이 붙었을 땐 결국에 조성주가 살아남았고 네. 그 다음에 이신영이 지면서 조중혁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조중혁 선수는 우승을 아쉽게 2회 연속으로 못했고 조성주가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신영이 치고 올라간다면 WCS 체제가 생기고 나서 이신영이 가장 먼저 떠올랐잖아요. 네. 시즌 파이널도 우승을 했었고 그 기세를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패자조입니다. 자, 입구 막아놓은 상황에서 뒤쪽에 사령부 건설 중 연결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네. 김유진 선수가 앞선 경기를 패배하면서 이신영전 5연패예요. 네. 네,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것들을 끊는 숫자도 나왔습니다만 네.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패를 끊어내는 숫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것을 잘 끊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김유진입니다. 자신을 보고 이신영 빠져나갑니다.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이신영 선수. 네. 네, 2인용 맵에서 건설 로봇 전차도 한번 가고 상대방이 입구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니까 분명히 도박적인 수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경로는 좋아요, 네. 하신. 양쪽을 다 오죠. 전체적으로 일단 뭐 김유진 선수의 기술적인 전략에는 절대 안 당하겠다라는 이런 심산으로 경기를 하는데 전략을 잡고 쓰니까 거기에 막히면서 김유진 선수가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안쪽에 로봇공학 시설 그래서 이신영 네. 선수가 예전에 이제 김유진 선수의 전략을 유독 잘 알아채고 잘 막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 전략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뒤가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거는 이제 김유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사령부 자, 이 전장은 테란의 뒷마당을 장악하기 위한 뭐 파수기 드랍 혹은 거신 드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전장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페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승부를 볼 텐데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신영 입장에선 답답하잖아요. 네. 이런 빌드를 KT 롤스 때 김대엽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입구를 막고 전진 우주 가문을 했지만 실패했었고 오히려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척 보여주기로 가버리니 약간 이신영 입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황혼 의회까지 준비하면서 일단 건물들을 차근차근 올려줍니다. 네. 앞으로 하니까 뭔가는 건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풀렸을 때도 괜찮을 수 있게끔 트리플을 먼저 시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한 번은 수비를 해보겠다. 상대의 일단은 자신의 견제라든가 혹은 정찰을 완벽하게 막는 이런 시스템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 근데 김유진도 굉장히 신중하네요. 네. 관측도 띄웠고요. 근데 암흑기사 드랍을 할 것이라면 네.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포탑을 짓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설했던 저 포탑 자체는 이미 완성됐고 지금 세 개라 네. 스캔도 좀 굉장히 좀 넉넉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땡 암흑기사 드랍보다도 뭔가 이제 멀티를 시도를 하면서 내가 확장 위주야라는 사인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약간 늦지막히라도 이제 암흑기사와 분광기가 나와서 페란이 자신이 확장을 하고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 타이밍을 딱 노려서 암흑기사 드랍을 하면은 좀 시간도 끌리고 좋은 효과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패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암흑기사를 가다 보니까 일단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페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건 사신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신영이 하고 있는 빌드는 양으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근데 지금은 양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네. 흑 위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동 맞춤이 돼 버렸습니다. 네, 기술적인 플레이를 수비할 수 있게끔 모든 것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기술을 걸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상대방의 큰 펀치에 그냥 맞고 쓰러지는 게 김유진의 또 이신영전에서의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은 집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관측선도 날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이 들어가면서 저거는 못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정면 어떻죠, 정면? 자, 정면에는 일단은 포탑 공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요게 통하려면은 이거를 순식간에 썰어야 됩니다. 반응 바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게로봇 떨궜네요. 이러면 없죠. 지금 약간 공백 있죠. 자 네. 포탑 깨졌고요. 네. 네. 좋은데요. 자동 맞춤이라 생각됐었던 그 체제를 네. 암흑기사 움직임으로 깨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개. 동시에 두 개가 날아간다. 되게 아깝네요. 네, 이건 아니죠. 네. 네. 아하, 네. 하나만 남겨놓고 상대가 대비한다 싶을 때는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는 숨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끌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왔습니다. 합니다. 아직까지 포탑은 완성되지 않았고요. 집요하게 시간을 더 끌어서 상대방의 의료선이 보유되자마자 떠나지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포탑도 다시 한번 버텼고 시선이 아슬아슬하네요. 좋아요. 이런 변수들이 암흑기사의 성공을 만듭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했다는 시선 바깥에서 외줄타기 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토스는 지금 병력의 구성이 암흑기사 두기 제외하면 추적자 두 기밖에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멀티했고 이제 인프라 들리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에 좀 투자하고 테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빠르게 암흑기사가 제거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을까. 근데 외줄타기 하면서 시간을 그래도 못 끈 건 아니에요. 자 바로 갑니다. 네. 그대로 가서? 군광기 실타 이거죠. 군광기 실타 이거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분광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죠. 더 이상 여기 견제를 안 당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했고 네. 도리어 자신이 지역에 조금은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좀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끈 건 맞지만 그래도 김효진 선수가 암흑기사를 더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습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예, 반백업 부족으로 암흑기사를 많이 쓴다면 그쪽으로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없죠. 자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공수가 바뀌었어요. 자 이동하는데요. 자 방자포 타이밍 좋아요. 네. 반백업이 끝납니다. 예. 방자포 때리느라고 지금 수비하는 병력들 나왔죠. 그리고 지상으로 걸어가던 암흑기사. 돌아가던 암흑기사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충격탄이 안 됐네요. 네. 앞에다가 또 스캔 써가면서 본진 쪽이 일단은 첫 번째 의료선 견제는 까다롭지 않게 잘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뢰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자 암흑기사 다시 한번 몰아치는 것에 대한 대비는 좀 해줬고 이제 관문을 늘려나가고 있는 김유진 선수의 본진입니다. 네. 페란이 좋은 전장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토스가 유리하게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무리하게 의료선을 쓰려는 테란에게 더 수월한 수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기를 굳히기 위해선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네. 무기고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자원 조절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거신 생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지금은 잡아내기 위해서 자원도 지금은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 올라오는 거 봅니다. 집결지에 반칙성이 떠 있습니다. 김유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고요. 광자포로 대비. 다시 한 번 더 분광기를 찍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김유진 입장에선. 네. 네. 아무 다시 한번 소환 중. 오. 내려오나요? 소환 네. 선택이었는데요. 지금 네. 업이 엄청나게 앞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의료선을 돌리기 쉽다면 오히려 내려가기보다 일단 수비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관측선 밑으로 이제 상대방의 이동 동선이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일단 페이스 체크라고 그러죠. 얼굴만 보여주는 이런 정도의 용도로 지금은. 유닛을 이동을 시켰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내려갈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이쪽 올라오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예, 반응이 없죠? 통과했어요, 그냥. 야, 뻔뻔하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통과했고. 근데 뒷 이쪽은 일단은 자 흔들고 있을 때 들어가는 수비. 네, 스캡. 수비. 자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위까지,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자 정상. 관자포 쪽으로, 관자포 쪽으로 거신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거신 피했는데 아하 거신 뛰어 지뢰 배치가 좋아요. 지뢰 배치 지뢰 명당 그래서 아 이거 돼요. 쿨을 이거 내려오면 광전사가 달려서 쿨을 빼야 됩니다. 그냥 아하 쿨 아하 반응 뛰었습니다. 네 실수. 자 이게 지뢰 배치 때문에 다시 한번 관측선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김유진이 지금 거신도 사이즈를 못하고 있고요. 이 시정의 업그레이드가 더 빨라서 이걸 그대로 거신만? 이게 공방 2업 타이밍에 테란이 타이밍 잡고 올라오게 되면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병력이 양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신영 유령 사관학교까지 올려주면서 아 이거 전반적으로 조합들이 테란 쪽에서 잘 갖춰지고 있는데요. 네 거신이 쌓이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인구수를 광전사로 대체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키나 더 뽑은 거예요. 시간을 네. 벌라고. 예. 그러는 와중에 분광기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지상병력까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밍상으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예. 자, 살 하나씩 걷어냅니다. 암흑기사. 네. 상대가 업그레이드의 힘을 살리면서 공격을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는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인구수는 한 160, 170 정도 맞춰놓고 분광기로 뒷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은 네, 테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고민되거든요. 네, 쿨. 네.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타이밍이 내려가다가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때마침 끝나버리다면 그러면은 수비 형치지를 통해서 막혀요. 예. 자 타이밍이 거의 왔거든요. 네. 지금 공방의 업그레이드가 하나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활동을 하는 거는 그냥 본관기에서 나오는 병력 이어야만 합니다. 네. 딱 겉만 주고 오히려 상위 테크 기사단 기록 뽑아서 테크를 타든지 업그레이드 조금 더 힘을 줘야겠죠. 예. 잘 흔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래 위쪽으로 그냥 이제 본진과 뒷마당 꾸준하게 흔들면서 왼쪽으로 지금은 기습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공방 이어 지금 딱 끝났고요. 네. 지금은 병영의 위치도 좋고요. 네. 바이킹도 쌓일 대로 쌓였고 지뢰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됐나요? 이제 하나 둘 정도 보이는데요. 네. 무엇보다 업그레이드 때문에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병력 양 체크. 이거 지금 왜 뺐냐면은 찍어보고 업그레이드 확인하고 네. 뒤로 빼는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보니까 아 이거는 나도 좀 기다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예, 분광기는 좀 제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바이킹 점사. 자 바이킹 점사. 자 바이킹 점사가 잘 이루어지고요. 먼저 내밀었죠. 예. 자 돌진을 잘 붙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1군까지 올라갑니다. 1군까지 네. 김유진 업그레이드 전이거든요. 네. 안 됐어요. 아직 무기 단지 안 됐어요. 네. 거신 꼬리 거신이 쌓이지 못하면 뚫리죠. 오히려 역으로 밀립니다. 자 일단 거신 어쨌든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그대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네 뒤쪽으로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병력 그냥 미끼로 던져주고 예 뒤로 빠지는 가운데 지금은 경기 운영을 해야지. 네 자 다시 잘 붙었어요. 예 광전사 소환하면서 붙었습니다. 네 바이킹 제거 끝났고요. 예 테란도 추가 병력 근데 있어요. 추가 병력이 아 지금 건설 로봇이 거신 잡을 듯한 그런 뉘앙스였어요. 네 지금 쌓이고 있는 가스가 고위기사 집정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거신이 한 개밖에 없네요. 예 버텨줄 만한 병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것이 바뀌면서 수비가 되는 건데 김유진의 마지막 거신까지 그리고 위쪽 올라왔습니다. 거신 지금 나왔습니다만 쌓이지 않은 거신이에요.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김유진 업그레이드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 이거 집에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시력이 놓치진 않았죠. 거신 또 하나 파괴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스캔이었어요. 네 이제 스캔만 여유가 있으면 경기 밀 수 있습니다. 이 시력 아 타이밍 미스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유진 선수 아쉬워서 지지도 못 치고 나머지 분들 다시 한번 모으고 있어요.
자 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본진 지역은 이미 장악되는지 오래고요. 네 뭔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왔습니다만 하필 이신영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자랑하는 아주 그 여러가지 색깔의 전략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 최대! 이신영이 최종적으로 갑니다. 블리즈컬에 가고 싶어하는 두 명의 선수 물론 아직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김유진도 이신영도 이 스타리그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유진이 오히려 먼저 떨어지고 이신영이 최종전에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하나의 강력한 프로토스 김유진이 여기서 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김유진 선수 이번 역시 김유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뭔가 우승하는 이 길목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잘하는 이런 그 선수를 이겨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신영이라는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조의 주인공 바로 김준호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현재 가드는 테란 아니면 저그 이신영 아니면 이신영이 됐습니다. 네, 토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 자리는 다른 종족 테란 아니면 저그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신영 선수가 김유진 선수를 2대 0으로 잡고 최종전에 진출합니다.